네, 10시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와 2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2,4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0.02%로 소폭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3조 3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은 소폭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0.27% 하락한 2,45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다가도 다시 한번 탄력이 빠지는 등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강보합권 내로 들어오면서 0.05포인트가량 오르고 있고요. 2,4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51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479억 원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매수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인 61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휴로 강세를 나타내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0.23%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8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오늘도 큰 폭으로 몰립니다. 5조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0.24% 하락한 814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만 변동성은 코스피보다도 더 강합니다.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1.86포인트 하락하면서 814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658억 원 매수세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외국인이 83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650억 원 팔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리튬 관련 종목들인데요. 2차전지주가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면 지금까지 급등했던 이러한 종목분들은 조정을 받고 오늘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상승 중에 있는 건데요.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가 관심을 받으면서 자원 확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리튬 확보에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남미 등 리튬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원 국유화 조치로 잇따라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핵심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29.98%로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반 리튬도 25%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엠텍도 12.9% 오른 1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차트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와 오늘은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450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플러스 살펴볼 텐데요. EN플러스가 6.88% 오른 4,7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간의 인수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SM 인수설일 겁니다.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의 SM 엔터테인먼트의 발행 주식 35%를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SM의 주가 그리고 SM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SM의 주식 833만 3,641주를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SM 주주총회 전인 오는 26일까지 35%를 확보를 한다는 방침이고요. 사실상 카카오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M의 그룹주들 그리고 자회사들의 주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SM이 13.53% 오르고 있고요. 147,6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SM 라이프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도 7%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M CNC도 14.78% 오른 4,97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DOU가 1.83% 오른 47,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이스트가 7%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0,46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그룹주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셀트리온을 향한 전망을 조금은 아쉽게 평가를 하면서 우려감이 짙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그거와 다르게 주가 흐름은 연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서정진 명예회장을 2년 임기의 셀트리온 홀딩스 및 상장 3사 사내 이사 겸 이사회 공동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을 할 경우에는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영 복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64% 오른 15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1.15%로 이 그룹주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7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오른 6만 1,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